모든 행사가 끝난 후 시작되는 치유의 시간. 사람들은 어떤 치유를 받는 걸까? 몸 곳곳을 만진 후 눈빛을 통하는 것이 그의 치유법입니다. 강의 중에도 그는 스킨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. 이런 방법을 통해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지자들은 이 치유법에 몸을 맡깁니다. 여러분,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